은병도 의원님, 차기 대선 후보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으실 텐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생 많지? 작정한 고생이라 괜찮습니다. 때가 다 와가. 조금만 참게. 무지개 보길 원한다면 내리는 비를 이겨내란 말도 있지 않나. 제 몫의 시간은 제가 견뎌낼 테니 의원님께서는 절 믿기삼아 계획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좀먹는 비리부패의 백화점, 차상범 민자연과의 싸움 끝내주십시오. 자네 날 믿나? 내 계획이 좌초될 수도 있어.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? 결단한 자네 의지력에 난 승부수를 띄웠지. 자네가 감옥까지 들어와서 내 과업에 도화선이 될 거라고 확신했으니까. 저 의원님, 작심하면 살인사건도 덮어버리는 민자영과 차상범 그 부부, 그리고 이 두 사람과 결탁한 경찰, 검찰, 법원의 일당들 모조리 쓸어버리셔야 합니다. 제 자백이 허위 자백인 걸 알면서도 민자영의 수하인 강도경 검사가 배도훈을 무혐의 처분, 불기소 결정 내렸습니다.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차상범의 일당들 처단해야지. 대선 후보 사퇴에서도 핵심 세력들 그 옆에 부정부패 저지르는 차상범 사조직의 모임 아지트 우리 정보팀에서 찾아냈어. 차상범 와이프 민자영이 그곳에 오간다는 목격담도 확보했고. 정의로운 검사셨던 은병도 후보님의 공정한 법치를 이루시겠다는 그 뜻 꺾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. 자네 구속으로 기고만장할 대로 만장해져 약점을 노출시킨 차상범 민자영의 일당을 쓸어버려 자네를 여기서 꺼내주고 배도훈 역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네.